오케이. 빈칸에 메이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메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넣고, 들어갈 수 없는 건딴 거, 들어갈 수 있는 걸 넣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뭔 소리고? 당신을 도와줘도 될까요? 오케이. 몇 종? 3종. 계속해서 허락받기. 허락이라 쓰면 되겠고요. 2번. He may be at He may be home. at home의 뜻은 뭐고? 그는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야 얘는? 추측. 추측. 이니까 추측에 메인 올수 있고요. 계속해서 May I smoke smoke. here? May I smoke here의 뜻은 뭐고? 담배인가? 담배 피우다. 여기서 담배를 펴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다? 허락. 허락. Can I smoke? Could I smoke? May I smoke? 4번. The news may be The true. news may be true의 뜻은? 그 뉴스는 진실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둘중 뭐고? 추측. 추측이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계속해서 5번. 뭐, 물론 많겠지, 여기에.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면 될거 아니야. You send me a letter. Will you send me a letter의 뜻은 뭐고 그러면? 너에게 편지를 보내도 돼. 누가 보낸다는 거야? 누가? 나에게 편지를 보낼 거니? 누가? 너는 나에게 편지를 보낼 거니?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뭐야? 자, Will you send me a letter? 넌 나에게 편지 좀 보내주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몇종 세트야? 4종. 됐습니까? 그래서 이 옆에는 뭐라고 쓸래? 여기는 허락, 추측 썼으니까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요청이잖아, 요청. 해줄래? Will you help me잖아, will you help me? Will you send? 보내줄 거니? 도와줄 거니? 됐습니까? 어쨌든, 4종 세트는 may you는 없었습니다. 허락받고 싶을 때 may I, can I, could I 였고요. 됐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17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은 Mr. Jones won't visit here next week. 존스 씨는 다음 주에 여기를 방문할 거다 였는데 방문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18번. 어법상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틀린 거는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까요? He won't clean his room. He won't clean his room의 뜻은? 그는 방 청소를 하지 않을 것, 하지.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하지 않을 거다겠지. 예. 계속해서 2번. Could you show me the Could you show 티켓? me the ticket의 뜻은? 나에게 티켓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다른 표현 방법? 'Can you show me the ticket?' 4종이지. 그래서 요청이니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Will you show me? Would you show me? Can you show me? Could you show me? 한번. 'I will meet my favorite actor.'
가 아니고 얘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아하. I will be able to meet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I will be able to meet my favorite actor. 이래야지 바른 말이 되죠. 왜 이렇게 고쳐야 될까요? 조동사는 동사에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조동사 찬스는 몇 번? 한 번.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미래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will can이 아니고 will be able to meet. 나는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I will be able to meet. 난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I will be able to meet. 미래 능력. 너는 수용할 수 있게 될 거다 하면서 내가 앞에서 이 조동사 파트 할 때 얘기했어. 너는 수용할 수 있게 될 거야. I will be able to swim. You will be able to swim.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어쨌든 will can meet 이딴 건 조동사 찬스를 한 번밖에 못 쓰는 걸 두 번이나 써서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걸 자꾸 배우는 거야. 어, can이 능력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거. 계속해서 4번.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는 무슨 뜻이야? 그녀는 새로운 자전거를 사지 않아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 없다. 같은 표현. She doesn't need to buy a new bike. She doesn't need to buy a new bike. 하나도 가르쳐 줬는데 사실. 같은 표현. 'She need not buy a new bike'도 간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가끔씩 어떤 애들이 이릅니다. 선생님, 'She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얘를 보고 뭐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응. 내가 뭐라 그랬더라? need not을 보고 need가 동사로서 필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need not이라는 뭐가 존재한다? 조동사. 조동사가 존재한다 그랬어. 뭐뭐 할 필요가 불필요를 나타내는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어. need not이 조동사라면 need not이 조동사라면 she can't buy가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she can buy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배웠지. 그러면 need not도 똑같이 여기다가 이딴 거 붙이면 안 된단 말이야. she need not buy.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 she doesn't need to buy a new bike. she need not buy a new bike.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5번.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tomorrow.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tomorrow. 뭔 소리야? 우리는 동물원에 내일 동물원에 갈 예정이다. 같은 표현. We will go to the zoo tomorrow. 사실 그건 같은 표현은 아니라 했어. 비슷한 표현이라 했지. 같은 표현. We are planning to go. Plan, 계획하다, planning, 계획 중인. We are planning,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to go to the zoo. 동물원에 가는 것을.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됩니까? We are going to go, we are planning to go. 계획은 be going to, 확실하게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느낌이다. We are going to go, we are planning to go. 다음 계속 19번 1구에서 Don't run in the classroom. Don't run in the classroom. 뭔 소리야? 교실에서 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럼 같은 표현은 몇 번이다? 1번 You can't run in the classroom. 무슨 뜻이길래? 나는 교실 안에서 뛰어서는 아니 뛰 넌 해서는 안 된다. 교실 안에서 뛰는 것을. 그럼 3번을 읽고 한번 해봐. 너는 교실 안에서 뛰어서는 안 된다. 답이 1번일 것 같아. 물론 1번도 되겠지. 되는데 가장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어? Don't run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뛰지 마세요. 라고 뭐 하고 있어? 금지하고 있지 않냐 혹시? 어? 답은 3번이죠. 충고하는 거 아니야? 명령문? 뭐뭐 해라 하지 마라. 에잉? You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You should not run in the classroom. 이런 것들이 같은 말이겠지. 그러나 어딘가 어색한 거는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래요. 그래서 I will do my homework. I will do my homework. 뭔 소리야? 난 나의 숙제를 해야 한다. 아 그래? 할 것이다. 위례 해석이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계속해서 아까부터 뭘 해야 한다야 해야 한다는 자꾸. I will do my homework가 뭔 소리라고? 난 나의 숙제를 할 것이다. 나 숙제 할 거야. 계속해서 입히. He may be not busy. Maybe not busy. 얘 뜻은? 그는 바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바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맞는 문장이다. 계속해서. You are have to running after here. You are have to left. You are have to turning left here. 뭔 소리야? 너는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야 왼쪽으로 돌아야 한다. 여기서 좌회전해야 된다. 좌회전해요. 아, 우리 R 넣어줘야 된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틀려. 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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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they are going to take pictures. 몇은 문장이다? 뭔 소리 하는 거길래? 그들은 사진을 찍을 예정이다. 그다음 계속해서 이. Kate is able to play the drums. Kate is able to play the drums. 이렇게 하고 싶다. 뜻은 뭐다? 그녀는 드럼을 칠 수 있다. 근데 can't 했으니까 이렇게 고치는 게 맞을까? 아하. Kate can't play the drums. 또는 Kate isn't able to play the drums. Kate isn't able to play the drums. 이래야 되겠죠. 그러면 X 표시한 게 두 개. 근데 C야. You are have to turning left here.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아.
You are have to는 뭔데 그러면? You are have to. 너는 가야만 한다는 뭐야? 넌 가야만 한다는 표현 어떻게 해? 넌 먹어야만 한다. 혹시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았냐? 넌 먹어야만 한다. 넌 가야만 한다. 넌 가야만 한다는 표현 뭐 다양한 방법 배웠잖아. 너는 가야만 한다는 표현 영어로 한번 You have to go. 또. You must go. 또. You should go. 뭐 그런 것들이 있지. 그치? 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될 것 같아? You have to be Tony after here. 되게 이상하게 고쳐서 고치라고. You have to turn left here 아닐까? 어? You have to go라면 you have to turn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어?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된다며. 어? You, 뭐 물론 you have to be turning 해도 돼. 그럼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너는 여기에서 좌회전하는 중이라야만 된다. 뭐 이래야 되겠네. 어? 넌 여기서 좌회전하는 중이라야만 된다. 이러겠냐. 넌 좌회전해야만 한다. 넌 가야만 너는 가는 중이라야만 한다. 이럽니까? 너는 가야만 한다. 이럽니까? 어? 너는 가는 중이어야만 한다라는 이상한 표현은 You have to be going 하면 될 거야. 되기는. 문법적으로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되니까. 어? 미안합니다. 개수는 맞췄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서 이거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오케이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하는 바 그러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말로 한번 해봐. 말로 우리 말로 사진 해봐. 찍지 마시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You must not take a picture. Hey, you must not take a picture. 또는 you must not take pictures here.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뭐 말로 한번 해봐. 자전거 전용 도로. 전용 도로. 그러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돼? You should ride a bike here. 자전거 타야만 한다. 혹시 이거 자전거 타도 됩니다 아닐까? 아... 어? 자전거 타셔도 됩니다. 말로 표현하면 You may ride a bike here. You may ride a bike here. 어? 그래 안 그래? 어? 다음에 자전거 이름 표시되어 있는데 걸어다니면 경찰에 와서 잡아가? 어? 휴드 써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 이거 경찰이 잡아가냐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석하래요. She She doesn't have to take a piano lesson today. She doesn't have to take a piano lesson today의 뜻은? 그녀는 오늘 피아노 리슨을 들을 필요가 들을 필요 없다. 오케이 같은 표현 두 개. She doesn't need to take a piano lesson today. 리슨이 어딨나? 레슨이. A lesson. She doesn't need to take a piano lesson today. 또? She need not take a piano lesson today. She did not take a piano lesson today. Okay. 계속해서 알렉스의 계획표를 보고 질문에 대답하래요. Okay. 그래서 뭐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meet Emily, play soccer, clean the house, go shopping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1번 질문 읽고 해석하시고요. What is Alex going to do on Thursday? What is Alex going to do on Thursday? 뜻은 뭐고? Alex... 뭐, Thursday 가르쳐줘야 돼?
What is Alex going to do on Thursday의 뜻이 뭐냐고? 알렉스는 목요일 날 무엇을 할 예정이니? 그랬더니 대답은 우리말로 먼저 하면? 에밀리를 만날 예정이다 라는 표현을 그럼 영어로 하면? 알렉스 is going to meet Emily. Alex will meet Emily 해도 비슷한 표현이니까 맞다고 해도 되겠지요? 정확한 건 원래 Alex is going to meet, Alex is planning to meet. 계획표라며 계획. 계획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계획. Plan. Plan. Alex is planning to meet, Alex is going to meet이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겠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질문 읽고 해석하고 답해주세요. 우리말로 먼저. What is Alex going to on Saturday? 두는 안 읽어도 되나봐요. 제일 중요한데 그 문장에서. Alex, what is Alex going to do on Saturday? 그 뜻은 토요일 날 뭐 할 계획이니? 우리말로. Alex is able to. Alex. Alex is going to clean the house. Alex is going to clean the house. Alex will clean the hous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요. 미래 시제로 하면 되겠지요. 그 중에서도 계획의 느낌이 나고 싶으면 is going to plan, clean, is planning to plan, clean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을 의미가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바꿔 쓰래요. 그러면 읽고 해석하세요. 티나. 티나. Must. 티나 must turn off her cell phone. Turn off. Turn off. 티나 must turn off her cell phone. 무슨 뜻이야? 티나는 그녀의 휴대전화를 꺼야만 한다. 가수 표현을. Tina has to turn off her cell phone. 그러면 티나가 그녀의 폰을 꺼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Does Tina has to turn off does Tina have to turn off her cell phone? Does Tina have to turn off her cell phone? Must Tina turn off her cell phone?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계속해서 2번 읽고 뜻. Phil and Tom can play badminton. 뜻은 뭐고? Phil과 Tom은 배드민턴을 할 수 있다. 배드민턴 칠 수 있다. 같은 표현. Phil and Tom able to play badminton. 다시 읽어라. 뭘 자꾸 뭐 빼먹거나 안 읽거나 이상한. Phil and Tom all able to play badminton. Phil and Tom are able to play badminto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 B, C, D에 들어갈 말을 이 중에 있으니까 알맞은 걸 넣고 한 번씩만 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Will이나 can이나 has to may를 넣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읽고 나면 Is Eric able to skateboard now?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대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일단 가보겠습니다. 한 문장씩 읽고 해서 Eric. Eric is good at winter sports. Eric is good at winter sports. 쭉 끝까지 일단 읽어. 그럼 나중에 읽어. He can ski. He can skate too. He can skate too. He is also able to play hockey. He will learn skateboarding. Ding. Sk-
skateboarding this winter. He's going to take a lesson. He's going to take a lesson. 그래서 he may go to the camping community center every Saturday. 응? His brother has to want to want to run it too. So he will ask his brother about it. Okay, 그래서 해석 쭉 해볼까요? Eric은 겨울 스포츠를 좋아한다. 아, 좋아한다요? 잘한다. 비굿에다고 비굿포하고 혹시 어디서 내가 얘기해주지 않았나요? 비굿에서는 무슨 뜻이야 했어? 비굿에서는 무슨 뜻이라 했어? 비굿엣 뭐뭐를 잘한다. 어? 1학기 때 다 했던 거야. 어, what are you good at? 너 뭐 잘하니? 너 학교에서 수업 안 듣냐? 어? 비굿포 뭐뭐에 이롭다 뭐뭐에 좋다. 에릭은 겨울 스포츠를 잘한다. 그는 스키를 탈 수 있고 그는 스케이트 또한 할 수 있다. He is also able to play hockey. 아니, he is also able to play hockey를 해석을 못해? 뭘 가르쳐 줄까? 알았어. 또한 역시 그는 하키 또한 할 수 있다. 와, 오늘 단어 수준 진짜 너무 낮아. 지금 내가 환장할 것 같아. 아, 이거 뭐 어떡하지? 너 뭐 했냐, 너 초등학교 때. 와, 큰일이다. 계속해서 He will learn skateboarding this winter. 그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배울 거다 이번 겨울에. He's going to take a lesson. 그는 리슨을 아니 그는 넌 피아노 레슨이라 그러냐? 피아노 리슨이라 그러냐? 레슨. 뭐? 그는 레슨 받을 거다. 받을 계획이다. 계획이다. He may go to the community center every Saturday.
커뮤니티 센터 동사무소 같은데 지역 센터 그댄 토요일마다 커뮤니티 센터에 갈 것이다. 가이 지도 모른다. 네, 계속해서 His brother 아이 잠깐 그의 남동 아니 그의 남자 형제는 해야만 한다. 뭘 원해야만 한대? 그의 남자 형제는 원해야만 한다. 그거 배우는 것 또한. Is 뭐 드시고 왔는데. 스케이트 보딩이겠지. 응? 아니 국어다 국어 어?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원해야만 한다 또한 또 쏘 So he will ask his brother about it. 그는 물어볼 것이다. 그의 브라더에게 남자 형제에 대한 아 about his brother야? 아 그는 물어볼 것이다. 그의 남자 형제에게 그것에 대한 것을 이슨 뭐 대신 왔을까? 배우고 싶은지 아닌지겠지. 아 스노보딩 배우고 싶은지 아닌지 물어볼 거야. 야, 너도 배우고 싶냐? 라고 물어볼 거래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응? 뭔가 틀렸지? 뭐, 원해야만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원해야만 하는 거야. 응? 그래서 틀린 거 고쳐보세요. 커뮤니티 센터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야만 한다. 뭐하러 가야만 된대? 왜 가야만 하는 걸까? 스노우보딩 배우려면 거기서 가르쳐주니까 토요일마다 가야만 한다고요. 그 다음에 His brother may want to learn snowboarding too. 그의 브라더 또한 may want가 무슨 뜻이야? 원할지도 모른다.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 난리를 치고 있어. Is Eric able to skateboard now? 지금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니? 라고 물었네.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어 없어? Eric 할 수 있어 없어? No. Eric isn't about to. No, Eric isn't able to. Able 도대체 to.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몇 개 틀린 거야? 투어로 리슨? 레슨 아니 피아노 리슨.
맞지? 제 시험 갑시다.